프로권투 동양비들급 챔피언 김기수 선수는 10월 30일 저녁 장충체육관에서 일본의 웰터급 제2위인 시노사바 선수와 논타이틀 10회전을 가졌습니다. 흰 반스를 입은 김기수 선수는 시종 게임을 리드했는데 시노사바 선수는 김기수 선수가 일본에 원정했을 때 두 번이나 다운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김 선수는 6회전까지 1대1로 난타전을 벌여오다 7회전에서 강한 좌우 스트레이트로 연타, 보디 브로우를 가했으며 강한 후크로 시노사와의 머리를 치고 그렇게 되자 라이트로 턱을 강타, 결국 7회 55초 만에 시노사와 선수를 다운시키고 겨우 승을 거두었습니다.